안녕하세요. 저는 화학과 이유인 교수님 연구실의 소개 영상을 맡은 양태훈 연구원입니다. 먼저 컨텐츠로는 연구 분야 및 내용, 그리고 연구실 구성원 및 연구 성과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실의 위치 및 장비 소개가 있겠습니다. 연구 분야 및 내용에서 첫 번째는 광촉매를 이용한 에너지 컨버션입니다. 저희는 촉매를 연구해서 태양광이나 전기로부터 수소나 화학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광촉매를 이용해서 각종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며, 그 다음에 비대칭 합성에서 빛만으로 인한 시골 액세스를 유도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. 네 번째로는 2D 물질의 화학적 구조, 두께 및 구성을 조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미토콘드리아랑 엑소존이라는 물질이 노화 예방이나 질병 진단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저 물질들을 높은 수동률로 분리해내거나 배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연구실 구성원 및 연구 성과입니다. 연구실 구성원으로는 이유현 교수님을 필두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5년간 연구 성과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을 기준으로 IF10 이상의 논문의 수나 각 연도별 논문의 수에서 이렇게 급등한 것을 볼 수 있고, 서비션 및 리뷰션을 진행 중인 논문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네이처나 이런 에너지 앤 인바이로먼트 같이 높은 IF를 가진 저널들도 많이 최근에 투고를 하였습니다. 여기는 330626 화학원에 위치한 저희 연구실입니다.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저희 연구실을 많은 후두와 여러분들이 편하게 실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. 유기 실험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더 많이 봐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베포레이터도 3개를 구비해 두었고, 그 다음에 센트리퓨즈, 그 다음에 소니케이션을 칠 수 있는 소니케이터도 구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. 각종 시약이 보관된 시약창고랑 냉장고, 그 다음에 쉬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컴퓨터 책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글러브박스는 두 개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네, 여기도 후드나 이런 저울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, 네, 각종 초자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저희 두 번째 실험실인 엔센터인데요. 본격적으로 연구실을 보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86601 실험실을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데시케이터나 이런 오븐들이나 오토플라즈마를 칠 수 있는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고, 센트리퓨즈 두 대와 그 다음에 넓은 공간 여러 초자들이 또 있죠. 그 다음에 소니케이션하고 오븐도 있고요. 네, 그리고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후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. 이제 여기는 엔센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사무실입니다. 여기 사무실을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쾌적하죠. 그 다음으로는 86602A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데요. 기본적인 데시케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렇게 암실도 갖춰져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여러 연구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장비들도 존재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냉장고나 아니면 UV 비저블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요. 그 외에 포토카탈리스트 실험을 위한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, 그 다음 여기 보이면 GCMS, 그 다음에 태양광 발생기도 존재하고, 여기 보시는 HPLC 장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네, 여러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. 보통 포토카탈리스트 실험하시는 분들이 엔센터에서 많이 실험을 하고 계셔요. 여기는 이제 엔센터 시동 5층이고요. 교수님하고 또 저희 연구원분들이 계시는 장소입니다. 여기 4층으로 내려가보면 이렇게 튜브 퍼니스가 있고, 그리고 엔센터 시동도 3층으로 내려가보면
또 다른 튜브 포니스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